안녕하세요, 화산입니다. 오늘은 항암효과와 당뇨병에 좋다고 이미 실험 검증을 거친 방가집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찾는 방법은 전국 들녘의 논밭이나 시원한 돌틈 사이에서 찾을 수가 있고 대체적으로 생명력이 강인해 아무 곳이나 잘 자랍니다. 큰 특징은 잎 끝에 바늘처럼 날카로운 가시가 있는데 찔리게 되면 매우 아프니 조심히 다뤄야 합니다. 그리고 줄기를 자르면 유독 하얀 즙액이 많이 나오게 되고 조금 후에는 다시 갈색으로 색이 바뀌게 됩니다. 이 하얀 즙액에는 인삼에 함유된 사포닌과 당뇨에 좋다는 이눌린이 들어있고 몸 전체의 만성질환 및 혈관질환에도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또한 방가집동은 인체의 생리활성에 꼭 필요한 이로운 성분들이 많고 진정제 및 수면효과가 있어 몸을 안정시키면서 잠을 잘 오게 해줍니다. 어린 잎은 식용할 수가 있고 뿌리는 고책은 꽃과 씨는 고체아자라고 해서 현재 한방과 민간에서는 여러가지 약재로 활용 중에 있습니다. 성미는 매우 쓰고 차가운 편으로 열을 잘 내리고 뭉친 어혈을 풀며 염증과 출혈을 없애는 약으로 많이 적용되어 왔습니다. 작용 부위는 간과 위, 심장, 대장 및 췌장에 들어갑니다. 먼저 방가집동 전초 추출물을 마우스에게 접종해서 현미경으로 분석한 결과 종양세포에 대해 뚜렷한 상해를 입혀 소멸된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임상시험에서는 혈액암으로 알려진 백혈병과 악성종양인 고형암 환자에 대해 억제작용이 나타나서 항종양 성분을 함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증명이 되기도 했습니다. 고형암에는 방가집동 전초 15에서 20g의 물 1리터를 넣고 달인액을 나누어 아침과 저녁에 하루 2회씩 복용하시면 됩니다. 다른 실험 자료에는 대장암과 직장암, 위암, 난소암의 성장을 억제하였고 손상된 세포조직을 회복시키는 효과가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특히 여성의 유흥에서 굳은 응어리가 맺히면서 아파오는 유선암에 매우 탁월한 효과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유방암에는 방가집동을 녹즙을 내서 먹거나 달여 먹으면 효과가 매우 좋습니다. 또한 남성들에게 많이 발생하는 간암과 폐암 치료에 유효하게 작용할 수가 있고 위암과 췌장암, 말기암에도 뛰어난 효과가 있습니다. 간암 치료에는 방가집동과 엉겅퀴 또는 괭이밥 각 2, 30g을 돼지고기나 수육에 함께 푹 구워서 먹으면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과학기술원에서 보고한 큰 방가집동 추출물은 항당뇨 및 고혈압에 영향을 미치는 실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방가집동 다량의 폴리페놀과 플라보노이드 성분은 다른 추출물보다 가장 강한 소거활성 및 환원력을 보였습니다. 이 분해물들은 구리단백질로 알려진 티로시나 아제를 47.38% 저해활성을 보였고 포도당 생성반응을 촉매하는 효소인 알파글루코시다 아제를 56.22% 저해활성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2mg 농도에서 안지오텐신의 혈압에 관한 전환효소의 활성은 각각 86.34%, 62.03%로 감소시켰습니다. 이런 결과들로 인해 방가집동은 항당뇨와 항고혈압 효과에 매우 유효하게 작용됨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의약품 상품화와 식품 첨가물에 있어 가장 효과적인 항산화제 개발 가능성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방가집동은 심혈관계질환과 당뇨 망막질환으로 인한 실명을 미연에 차단해주며 허약한 몸의 원기를 회복시켜주기도 합니다. 또한 말초 동맥으로 인한 하지절단과 신부전 투석 등의 심각한 당뇨 합병증 진행을 늦추거나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본초독감에서는 몸을 가볍게 하고 눈을 밝게 해서 시력을 높인다고 하며 마음을 편하게 하고 오장육부의 악한 기운을 몰아낸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밖에 방가집동 전초는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일으켜 염증 치료에 좋으며 간염과 황달 급성 폐렴 및 기관지 질환 등에도 유효함이 입증이 되기도 했습니다. 기관지와 호흡기 질환에는 건조한 뿌리를 물에 푹 달여서 먹거나 가루나 녹즙을 갈아서 먹으면 병증을 완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방가집동을 식용으로 사용할 때는 쓴맛이 매우 강해서 물에 오랫동안 담궈두었다가 잘 우려낸 후에 조리를 해서 드시면 됩니다. 채취 시기는 봄부터 가을 사이에 잎만 채취해서 달여 차로 응용하기도 하고 때론 지상 부인 줄기를 잘라서 이용하거나 뿌리를 캐내어 푹 달여서 먹기도 합니다. 지상부는 그늘에 3, 5일 정도 말린 다음 잘게 썰어 사용하시면 되고 뿌리는 햇볕에 말리시면 됩니다. 방가집동은 쓴맛이 강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많은 양을 사용하는 것보다는 소량씩 자주 응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말린 약재는 1회에 3, 5g 정도를 200cc 물에 달여서 먹거나 이파리 한두 장 정도 넣은 후에 차로 달여서 응용하셔도 됩니다. 식사 후에 마셨더니 뱃속에서의 답답한 체증과 피로가 확 풀리면서 속이 개운한 느낌이 듭니다.
방가집동은 특별한 부작용은 없으나 성질이 매우 서늘해서 맥박이 약하거나 냉증이 심한 사람은 많이 먹지 말아야 하고 임산부는 자궁수축으로 복용을 금합니다. 끝으로 주기적으로 소량씩 꾸준히 섭취하면 근본적인 병은 모두 치료할 수가 있고 체질에 맞게 잘만 활용하면 무병장수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